네, 종목 포커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종목에 대한 리뷰 그리고 다시 새로운 기업 한 가지 만나보고 갈 텐데요. 리서치 아르메의 김도윤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 HCT에 대한 리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이 좀 확장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쪽으로 좀 사업이 확장되고 있습니까? 아, 네. 기존에는 이런 무선통신 네트워크 쪽 시험인증 1위 기업으로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하반기부터 이런 중대형 2차 전지용으로도 시험인증 범위를 좀 확대할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6일에 이 배터리 제품 전용 방법 시험동인 그린 에너지동 준공 발표를 하면서 오늘 좀 리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해당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상 4층 규모의 1,500제곱미터, 총 10개 실험실을 좀 추가로 확보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3개가 배터리, 그 10개 실험실 중에서 3개가 좀 배터리 시험화재 관련으로 좀 진행이 될것 같고요. 기존에는 좀 이런 2차 전지 중에서 소형 쪽에 시험 인증을 좀 했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ESS나 전기차 배터리용인 이런 중대형 배터리의 시험 인증도 좀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시험 인증 수, 시험 대상 모델 수가 증가하는 것도 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스마트폰 기종 하나가 많이 팔리는 것보다는 여러 기종이 출시가 됐을 때 동사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셀들,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셀이 모여서 이제 모듈이 되고, 모듈을 또 모아서 조립해서 팩이라는 공정으로 제품으로 이제 탑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셀과 모듈 팩, 세 가지 모듈을 좀 대상으로 시험 인증을 할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반기부터 동사 실적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유로 조금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5G 무선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기기 수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강자였던 부분에서도 실적이 올라오고, 더불어서 중대형 2차 전지 쪽으로도 시험 인증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1분기, 2분기 호 실적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실적 상당히 좀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반기에 5G 업종 전반적으로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5G도 아무래도 이제 뭐 일단 스마트폰 비중만 보더라도 뭐 지난해 49%였던 게 올해 뭐 80% 이상으로 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플래그십 모델, 좀 비싼 고가가 이제 5G 스마트폰으로 나왔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좀 중저가 보급형에도 5G 폰으로 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기업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프앤 에스테크인데요. 이 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또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뭐 관련돼서 뭐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기업은 또 어떤 호재성 이슈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주에 저희가 여기서 이제 올레드 장비주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후로 시장에서 이런 올레드 장비주,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투자 재개와 관련해서 관심도가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주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난주부터 꾸준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장비주의 가장 큰 이제, 말씀해주신 이런 호재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고객사들의 투자 재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올레드 장비주들 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내 1위가 세계 1위입니다.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1위고, 대형 올레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올레드 대형 패널 양산하기 전까지는 LG 디스플레이가 100% 독점을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 설비를 갖추는데 국내 장비 기업들이 이제 공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1위가 세계 1위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올레드 장비 업종을 좀 봐주실 때는 아무래도 이 고객사가 투자를 했을 때 수주할 수 있는 수주 가능액을 좀 봐주시는 것이 좀 투자에 좀 긍정적인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장비주들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관련돼서 받게 될 수주와 관련해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이런 이 고객사들 투자했을 때 수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알려져 있거든요. 또 다른 국가에서 새롭게 진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수주 가능액도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가총액 대비로 이렇게 투자가 일어났을 때 수주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큰 기업에 좀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장비주들의 실적 사이클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다른 이제 산업군의 장비 사업에 진출을 했거나 아니면 부품이나 소재 쪽에서 꾸준한 매출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지난 3에 4년간의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투자가 부재했던 기간 동안 얼마나 키워놨는지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중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인데 네.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눈에 띄네요. 네. 보니까 14거래 연속 하루도 네. 빼지 않고 기관이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가도 계속해서 우상향입니다. 네.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가장 좀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할인 요소였던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용 테스트 소켓 매출 비중이 상당히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또 지난해보다 더 올라올 것을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할인 요소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동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는 또 최근에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가 DDR5 전환 이슈가 있잖아요. 그쪽으로도 이제 DDR5로 전환됐을 때 이 테스트 소켓의 수요가 좀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잘하던 메모리 쪽과 이제 기존에 조금 할인 요소였던 비메모리 쪽을 동시에 좀 잘하게 되면서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여전히 좀 업계 이제 가장 좀 가장 동사와 좀 비교해 볼 만한 기업과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보고서에서는 적정 주가란 33,000원 선을 좀 제시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는 좀 이제 4만 원 이상으로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어제 자사주 매입 공시를 또 했습니다. 기업에서도 또 상당히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좀 오를 때 들어가시는 것보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같이 저렇게 좀 빠지는 날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레드 이야기 이제 했는데 네. 올레드 TV와 관련된 업종과 종목들이 지난주에 네. 그나마 그래도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네. 시장을 받쳐줬습니다. 네. 뭐 새롭게 볼 만한 기업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오늘 준비해온 예선테크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올레드 TV 시장이 좀 커지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기능성 점착제 소재를 좀 전문적으로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점착 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본드 같은 이런 접착제와 좀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본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용을 하고 나면 이렇게 떼게 되면은 자국도 남고 사실 재사용도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경화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화 반응을 없애고 사실 뗐다가 좀 잘못 붙이셨으면은 다시 좀 다시 떼서 다른 곳에 또 붙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것을 이런 점착 소재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고기능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점착 능력에 뭐 방열, 열을 좀 막아주거나 아니면 전자파 차폐, 전자파를 좀 막아주거나 이런 기능들이 추가됐을 때 이제 고기능성 점착 소재라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고기능성 점착 소재를 좀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기업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점착 소재 이게 꼭 올레드 TV에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런 그 디스플레이와 이 패널과 부품들을 이제 연결하게 될 때도 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패널 디스플레이 올레드 외에도 뭐 전장용, 뭐 차량용 디스플레이나 뭐 아니면 2차 전지에 이런 좀 열을 막아주는 인슐레이터 용도나 이런 쪽으로 좀 사실 용도는 상당히 다양하다고 좀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 중에서 이 점착 소재를 사용하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는 뭐 LG전자, 뭐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모든 디스플레이 업체들이나 이런 좀 휴대폰 세트 업체들이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LCD나 OLED 쪽 디스플레이 쪽 전방 시장이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LCD와 OLED를 이제 통합했을 때 올해 기준으로 저희는 매출 비중이 한 75%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는 LCD 비중이 OLED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시간이 갈수록 OLED 쪽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질 전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로는 또 그렇고요. 해외로는 뭐 벤츠나 뭐 샤오미 이런 회사들도 좀 동사의 고객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주가도 우상향 하려면은 네. 올레드 시장 자체가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올레드 맞습니다. 시장의 성장 전망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올레드는 상당히 좋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들 지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우선 이렇게 올레드 대형 TV 쪽을 봐주셔도 지난해 같은 경우 뭐 한 300만 대 정도가 이제 출하가 됐다면은 올해는 600만 대, 내년도 700만 대까지 좀 이렇게 이 대형 TV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차량용 OLED 쪽에서 좀 저희는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기존에 뭐 한 100만 대 정도가 좀 나갔다면은 내년도에 한 300만 대까지도 나갈 것으로 이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벤츠라는 이런 회사가 만약에 OLED라는 그 패널을 이제 전장용 디스플레이에 채택을 하게 되면은 뭐 아우디나 뭐 BMW도 사실 채택을 안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고급용 모델에 좀 채택이 되기 시작한 만큼 시장은 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이 LG전자 쪽에서 좀 관련된 이슈가 사실 있었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LG 디스플레이와 LG전자 이 TV 조립 공정에서 LG 디스플레이가 한 70에서 80% 정도를 조립을 해서 LG전자에 넘겨줬었다면은 이제는 LG전자에서 패널만 받아서 조립 공정을 좀 조립 공정을 더 많이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동사가 1분기에 실적이 조금 저조했던 배경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 LG전자가 생산하는 이 TV들의 동사 제품이 좀 채택이 되고 있었는데 LG전자가 그 공정을 수행하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난해까지에는 LG전자에는 공급 밴드로 채택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급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이 LG전자 쪽에도 공급 밴드로 채택이 되면서 이렇게 좀 성장하는 시장과 더불어서 동사의 이런 점착 소재 수요도 꾸준히 좀 증가하고 판매량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익률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좀 이익률이 높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LCD 쪽으로는 이익률이 한 5%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OLED 쪽으로는 한 20% 정도, 한 4배 이상으로 좀 급격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OLED 매출 비중이 증가를 하면서 동사에게 기존에 좋아졌던 것만큼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좋지 않았습니다. 네. 뭐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좀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 사이에서 이 조립 공정의 역할 분담 차이 그 부분에서 좀 발생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좀 일부 공장들이 셧다운이 되면서 점착 소재의 수요도 조금 감소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급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업체들 간의 치킨 게임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가 경쟁을 좀 하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도 그에 대응을 좀 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은 증가를 했지만 이익률이 좀 크게 손상이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외 법인들의 1차 일회성 비용들이 좀 반영이 됐었는데요. 베트남 쪽에서 뭐 세금 관련된 이런 조사 이슈나 뭐 중국 쪽에서 이런 관세율 관련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모두 3분기부터 해결이 될 것으로 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가장 좀 좋은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로 말씀드렸던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그 공정 분담 역할 분담 차이에서는 동사가 이제 LG전자의 밴드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고요. 치킨 게임을 주도했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이제 도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가 경쟁도 이제 끝났고 2분기까지는 조금 실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3분기부터는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일회성 비용이었던 만큼 이제 확인해본 결과 모두 이제 종결된 이슈로 3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에 반영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좀 예상해왔던 것만큼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는 좋지 않았지만 네. 3분기부터는 네.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률이 네. 확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더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아, 예. 안 그래도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좀 꾸준히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2차 전지 쪽으로 소재주들의 주가 상승이 가파르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한 그 배터리 소재 업체에
이런 분리막 적층용 이 점착 소재를 좀 공급을 하고 있었고요. 하반기부터는 국내 배터리 3사 중 한 곳에 좀 이 배터리의 충격을 좀 막아주는 다기능성, 그 말씀드렸던 그 기능을 좀 탑재한 그 점착 소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 이 3사 중 한 곳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올해는 관련된 매출액이 저희는 최대 한 20억 원 정도밖에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이 엄청나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3사 중에 한 곳에 공급한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게 되면 다른 곳에도 공급을 하게 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상당히 좀 실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도 좀 탄력을 늦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OLED 소재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올라왔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오늘 좀 말씀해 주셨다시피 1,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조금 소외됐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동사 실적이 부진했던 배경 세 가지가 모두 해결이 될 것으로 확실히 파악이 되는 만큼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동사 시가총액 900억 원대로 상당히 좀 낮은 그 시가총액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 하반기부터 실적 상승 확인이 되면서 3, 4분기에는 OLED 쪽 실적이 회복이 되고 내년 1분기부터는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쪽의 매출과 또 중소형 OLED 신규로 개발 중인 제품들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제 내년 1분기부터는 그런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확보가 되면서 이제 3, 4분기 기점으로 내년 1분기부터 또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좀 관점에서 가지고 가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주가 변동성 속에서 조금 포지션을 잡기가 힘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까지는 좀 영향이 있겠지만 3분기 실적, 결국에는 실적에 저희가 좀 의지를 해야 하는 장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봐주시는 것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리뷰 그리고 오늘은 예선 테크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